올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작년과 같이 매일 저녁 특별 집회로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섯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은 위험한 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고백한 것을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나스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물었던 것은 베드로가 제자인 것을 확인해서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궁금했었습니다.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데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자기 중심만의 상황 가운데서 삶이었기 때문에 부인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나를 위해 산다면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을 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화요일은 아쉬운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말, 아쉬운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질문을 물은 다음에 빌라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밖으로 바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진리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대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빌라도의 모습, 얼마나 아쉬운 상황이었을까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더라면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아쉬운 삶이겠지요. 아쉬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방금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악독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과 오늘 나누는 이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 진리를 아직 찾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말은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 함께 나누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살리는 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저희가 수요일날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해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하면,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신학적인 해석을 붙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특히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창조주로 말씀으로 오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공생애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분, 말씀을 오신 그분이 예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와 많이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 당신 누구인가를 선포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나는 이것이다.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모세가 묻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냐고 물으시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신.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시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바라바를 원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내어주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주기 전에 예수님과 바라바의, 예수님과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의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 간 다음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6절에 가서야 바라바를,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죠.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이 없는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의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꼭 함께 공존해야 되는 지지 세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그들이 빌라도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사실은 빌라도는 유대 이 지도자들을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들을 무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공존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무한함을 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창피를 주기 원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관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질 당하고 맞는 모습, 모욕 주는 모습은 이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것을 하고 다시 나와서 빌라도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죽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관전에 들어가서 그를 채찍질하고 모욕을 준 다음에 나와서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 내가 신문에 보았는데, 채찍질 해봤는데 예수는 잡아 죽일 만한, 너희들이 말한 거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You are wrong.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세상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무슨 의미일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관저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들어가지 않지요.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정결하여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정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가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데리고 나올 때 여러분, 예수가 처음 들어갈 때와 지금 데리고 나올 때, 빌라도가 데리고 나올 때 예수의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독자들이 알기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보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다시 나온 예수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변해 있냐면 두 가지가 변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가시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입니다. 그들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가시멸류관을 쏘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자색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케어도 상관도 안 하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죽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죽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은 대중은, 무리는 이렇게 소리지르며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 죽어 마땅하다 그러는데 내가 다시 보아도, 신문에 보아도 다시 말하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를 이들은 소리질러 말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정말로 악독한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악독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말이 악독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들 스스로가 예수를 정죄하여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여서 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악독한 말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율법을 사용하여서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예수를 정죄하여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이해하는 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오직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 동일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 때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때에 이것을 법으로 사용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죄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벗어난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죄나 악이나 상대적이고 상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신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가, 상황적인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 예를 조금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요새는 제가 운동을 하면 한 시간을 못 넘깁니다. 힘도 들기도 하고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한 시간씩이나 운동을 하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운동하면요 저 두 시간씩 했어요. 세 시간씩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때에 비교하면 저는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도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많다 적다 옳다 그러다 결정하는 것은, 단정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한 사람, 흉악자로 몰고 가고 있어요. 왜?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에 흉악자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신문에 보아도 예수는 죄가 없다입니다. 결정된 상태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 못 박으라 하는 말은 악독한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원하는 대로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는 것, 죽어 마땅하다 결정을 내리고 와서 흉악자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여라 말하는 것, 악독한 말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적용의 말씀은 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악한 말이고 악독한 말이고 악한 행동이라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때에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 그러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악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악독한 말입니다. 이들이 놓아주기 원하는, 이들이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를 정치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였더라. 예수와 바라바를 대조시킴으로써 지금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원하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 강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아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로 들어가면,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면 강도라는 것이죠. 지금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인데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강도였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데로 들어온 바라바라는 것이죠. 예수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말하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다 악독한 말입니다.
바라바를 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더나 그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왕아 모병이 되면 나는 아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주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를 잡아 죽인 바라바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말,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말, 바라바를 달라는 말은 악독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런 말이 나왔겠죠.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정말 더러운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불결한 것이라고. 마음으로부터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관제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독한 말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바라바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세우기 원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누리기 원했던 그 왕국의 왕으로 오셔야 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만한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이것이 다라면, 이것이 메시아라면 우린 필요 없다. 그 분노가 예수를 버리게 되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분노가 더 증폭되어서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15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다. 가이사밖에 없다. 가이사는 세상의 왕입니다.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악독한 말을 한 그들, 바라바를 원한다고 말을 한 그들,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더 악독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말, 악독한 말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말입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을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말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악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악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려줄 만한 권한이 좀 대답 좀 해봐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설교자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절차가 무시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불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분노로 정의가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평정심을 뺏긴다는 사실입니다. 샘 칠더스의 생을 다룬 영화 머신건 프리처라는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주인공의 인간성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중호로 가득 차게 놔둔다면 악마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분노와 모멸감의 현장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침묵함으로 악독한 말을, 주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